안녕하세요. 날씨원 송예림입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 동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낮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아침 사이 전해상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내일과 모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 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동해와 남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해 중부 먼 바다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흐리겠고요.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4일에서 6일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6일에서 7일은 3m까지 일겠고, 그 밖의 날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